일식과 그렇게 근데 되게 인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만들어야죠 그럼. 안 되면 되게 하다. 아,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뭐 일단 2021년을 일단 시즌 준비하면서 네. 잘 지내고 훈련 열심히 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염색을 이렇게 더티게 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원래 지금 제 친구가 그 헤어 디자이너 실장님이신데 근데 원래 지금 이것보다는 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네. 원래는 살짝 보랏빛 돌게 했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라 지금 네. 이 색깔까지 지금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 친구가 헤어 디자이너 어디서 하세요? 청담 이가자에 이름이 털보실장이라고 털보실장? 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같이 운동을 했다가 그만두고 미용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분도 축구를 같이 하셨구나. 네, 초등학교 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그만둬가지고 다른 세계로 이제 갔죠. 그러면은 청담 이가자의 털보 실장님의 좀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그 선수가 아니라 제 친구도 뭐 일단 뭐 일본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유학도 갔다 온 친구고 일단 뭐 지금도 뭐 다른 뭐 모델들이나 뭐 다른 운동 선수들이나 와가지고 같이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가셔서 저를 뭐 김민혁 지인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좀 싸게 좀 해주실 겁니다. 제가 그건 따로 친구한테 얘기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모든 헤어스타일은 그 디자이너 털보 실장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의사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친구가 나 언제 갈게 그러면은 언제 와 그러고 가면은 저의 댓글은 저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알았어. 그냥 머리 색깔은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알아서 해줄게. 이쁘게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들게끔. 김민혁 선수 지금 헤어스타일은 마음에 드세요? 이번 프로필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약간 못했고 할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아 본인도 약간 좀 그렇게 느끼세요? 보자마자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잘못됐는데 어쩔 수 없죠. 구스타보가 그렇게 좀 귀찮기도 많이 하고 뭐 이 핵 인싸라고 좀 어느 정도 뭐 일단 평상시 일어나면은 좀 잠도 덜 깨고 그러면 좀 기분 좀 안 좋을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좀 다운되고. 예,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일어나서부터 그 텐션이 계속 쭉 가는 스타일이어서 한 번씩 저한테 좀 맞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침하고 눈비비 좀 나오고 있으면 막 뒤에서 막 해서 뭐 머리를 때린다 그러면은 화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좀 텐션이 또 워낙 높은 선수여가지고 구스타보가 워낙 뭐 경기장에서나 뭐 사생활에서나 개인적으로 뭐 되게 훌륭한 선수고 일단 뭐 잘 지내려고 하니까 먼저 다가와주고 되게 선수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네요. 텐션이 높은데 그 눈을 딱 뜨자마자부터 그 텐션이고 네. 노래 틀어놓고 뭐 춤도 추고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워낙 그 성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그냥 내비두죠 그냥. 그리고 특히 김민혁 선수가 세레모니도 그렇고 같이 많이 어울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김민혁 선수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거 아닐까요? 뭐 하고 그러면은 뭐 같이 말도 걸긴 해요. 그래도 요즘 뭐 공부 같은 것도 많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어? 네. 네. 뭐 훈련하고 있으면은 뭐 민수 형한테 저희 통역사분 민수 형한테나 뭐 반대 뭐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오른쪽 왼쪽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막 하더라고요. 욕 같은 거는 욕은 한국어로...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욕을 원래 먼저 배우는 경우가 그쵸 근데 하다가 또 오늘 또 심판 교육 받았었거든요. 괜히 또 했다가 또 저 때문에 또 경고받거나 태양화는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점차 올해도 뭐 구스타보랑 세레모니 준비한 게 좀 많이 있나요? 일단 준비한 가지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벌써 있어요 몇 개? 일단 뭐 준비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광주랑 했을 때 구스타보 꼴렀을 때 그 세레모니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가지를 못해가지고 TV로 갔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제가 뭐 이번 남해 훈련 가가지고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 세레모니 혼자 장난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게 또 인스타에 돌더라고요. 일단 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일단 그 세레모니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외에도 몇 개가 좀 있긴 좀 있긴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경기장에서 찾아뵈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세레모니가 또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맨 뒤에 있다가 이렇게 뛰어가고 그런 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최종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찬스가 났을 때 아 이게 들어갈 것 같다 안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서 보고 들어갈까 싶으면 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뛰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원래 그럼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딱히 예전부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도 뭐 일본에서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지금 수원 삼성에 있는 민우 형이나 네. 성근이 최성근 선수나 뭐 백성동 선수 네. 같이 있을 때는 뭐 한국인 선수들끼리 그냥 좋아하고 막 끌어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뭐 마음적으로나 그런 게 좀 네.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네. 로페즈 같은 선수도 성격이 워낙 좋고 네. 장난기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장난치다가 세레모니 뭐 하나씩 두 개씩 하다 보니까 네. 케미가 잘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듯한 전부 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아, 네. 행복해 보여요 그런 게. 일단 그런 신나 일단 보이고. 경기장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하면은 네. 이제 가서 경기장 뭐 상태 체크하잖아요 신체 검사나. 네, 네, 네. 저는 뭐 나가기 전부터 뭐 네. 구스타브나 로페즈랑 같이 있을 때는. 네. 오늘 골로면 뭐 할까? 나부터 일단 생각을 하고 먼저 그 얘기를 하고 한번 맞춰본 다음에 이제 경기장 나가거든요. 아 그때 한번 좀 맞춰보고 일단 맞춰야죠. 뭐 이거 하자 그래놓고 작년에도 로페즈 아 재작년에 로페즈 예, 선수가 예. 골랐을 때도 대구전에서 예. 같이 세레머니 했을 때도 예. 같이 왼발인가 오른발을 들기로 했었는데 로페즈 예. 선수가 반대발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거 했냐? 정신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되게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쓰시네요. 오른발 왼발 이런 것도 그쵸, 정확히 신경을 써야죠. 뭐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지. 뭐 팬들도 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 마우스피스 녹색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러니까 원래 마우스피스를 했었어요? 원래는 안 하다가 네. 대학교 때 한번 연습 경기 도중에 치아가 나가서 임플란트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일본에서도 안 하다가 네. 또 경기 도중에 또 치아가 또 나가가지고 임플란트를 다시 했었는데. 아, 일본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일본에 있을 때 스폰서가 치과 그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네. 마우스피스를 해보는 게 어떠겠냐. 일본에 그 예전에 이제 울산 현대 도요다 선수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저랑 같이 있었었는데 그 선수도 이제 마우스피스를 끼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마우스피스를 권유해 주셔서 그때부터 끼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캐릭으로 전부로 왔는데 예. 그 유니폼 컬러가 맞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끼던 컬러하고 흰 색깔, 형광 색깔, 노란 색깔이 있었거든요. 예, 예. 여기 오니까 유니폼이 홈에는 형광 색깔, 그래서 형광 색깔 끼고 원정에는 흰색이니까 흰색을 끼고 그랬었죠. 저는 이게 전북을 위해서 뭔가 맞춘 건 줄 알았거든요. 맞춤이 됐죠. 내려왔죠. 일본에서부터. 아, 나는 전북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 만든 마우스피스를 지금도 끼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계속 끼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안 낀 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또 그거에 또 적응하려면은 좀 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끼고 하면은 되게 좀 불편하거나 좀 신경 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일단 원래 제가 경기를 했을 때는 껌을 씹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거 씹지를 못하니까 마우스피스 때문에 되게 이제 호흡이 금방금방 올라와요. 조금씩 이제 뭐 스루인이나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네. 한 번씩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 그 호흡 조절만 잘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응이 돼가지고. 올해 좀 뭐 우승 경쟁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 선수들도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뭐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뭐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그렇다고 뭐 다른 팀에 대해서 뭐 방심을 하거나 뭐 그런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단합만 된다면은 뭐 지금보다 뭐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수로서 뭐 경기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K리그 3년 차인데 3년 차 동안 지금 벌써 트로피를 3개를 들었어요. K리그 두 번, FA컵 한 번 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ACL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세레모니를 좀 더 재밌게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없잖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세레모니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워낙 뭐 로페즈 선수랑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했던 것도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서 찾고 있긴 한데 그걸 보면 또 외국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프긴 하죠. 그게 그러면 근데 구스타브 선수 외에 다른 공격수들은 그렇게 뭔가 김민혁 선수와 이렇게 그런 세레모니 호흡을 별로 이렇게 맞춰주지 않나요? 작년이나 뭐 올해는 뭐 바로 선수도 그렇고 한번 바로우랑 같이 구스타브랑 셋이 같이 짠 적이 있었어요. 그 세레머니를. 그때 당시 구스타브가 골을 못 넣어서 세레머니를 못했었는데 쿠니 모토한테도 뭐 얘기는 해요. 너는 세레머니하면 똑같은 세레머니만 하냐. 그러니까
아, 자기는 그냥 그게 좋다고, 너 나중에 골 넣으면 나랑 같이 세리머니 하자.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일단 쿠니모토랑도 뭐 좀 정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구스타보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일류첸코랑도 뭐 일단 해보긴 해봐야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류첸코 그렇게 근데 되게 인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야죠, 그럼. 안 되면 대기하다. 아.